슈퍼맨이 돌아왔다 264화 너만을 위한 슈퍼히어로. 오, 처음 보는 집인데요? 그니까요. 처음 보는 집인데 누가 봐도 애 키우는 집이에요. 거실에 폭신폭신하게 깔려있죠. 오, 좀 큰 아인가? 오, 그림도 있고. 응? 어? 어머, 키가 진짜 크시다. 아, 몸매가. 네. 오, 진짜. 오. 와, 싱크대에서 이렇게 숙이셔. 몇 등신이에요? 몇 등신이에요, 지금? 10등신? 와, 비율, 예술. 세상에나. 누구시죠? 우와. 세수도 안 하고 요리를 시작하는데 셰프님인가요? 아, 아니 식초물에 콩나물 손질할 정도면 살림 내공이 대단한 분. 그렇죠. 어머나 세상에. 저 근육으로 팔을 씻어요. 진짜 능숙하시네. 일단 완벽한 분은 아닌 걸로. 근데 진짜 누구세요? 누구신가요? 어머. 아, 어머. 안녕하세요. 배우 심지호입니다. 1999년 청소년 드라마 학교 2로 데뷔. 당시 깔끔한 외모와 큰 키로 데뷔와 동시에 큰 인기를 얻었었죠. 야, 진짜 뭐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모범생 너무 좋아했어. 빨리빨리 승진시켜서 일 나눠줘야지. 도시적인 이미지 덕분에 재벌 2세 실장님 역할 많이 맡았던 배우 심지호 씨네요. 야, 근데 이분이 애 아빠였어요? 심지어 둘이네, 둘. 제일 예쁠 때 같아요. 어머, 어머, 이라 이렇겠네. 이라 기분 좋아. 일어나서 저렇게 어머나. 안 울고. 다리 마사지. 너무 다정한 아빠네요. 누구야? 뭐야? 왜 이렇게? 예린은 거의 99%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네. 오, 대박! 아,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먹을 걸 너무 밝혀요. 너무 잘 먹고. 나 심이엔 음식 앞에서 주저함은 없다. 그런 막 몰이나 뭐. 먹을 때 가장 행복하고 먹지 않을 때 가장 속상해지는 나는야 15개월 먹이엘이에요. 어? 누가 또 왔어. 우와, 아 첫째. 이 아이는 10개월 때부터 말을 했거든요. 말을 너무 잘해요. 뭐 있으면 설명, 뭐 하면 관심이 되게 많고. 식탁 위에 올라가면 음식이 되는 거야. 근데 이쪽에 지나가면 뭘 꽝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랑 실패를 계속하면 성공을 할 수 있어. 약간 비공개로 결혼을 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 애 아빠인지 몰랐다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막 삼촌 같이 다니면 삼촌인 줄 알았다고 얘기도 하는데 저는 부인이 아빠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메뉴는 콩나물국. 양파 껍질, 대파 뿌리, 멸치를 넣고 국물을 끓인대요. 뭐 그냥 물 넣고 콩나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수준급. 콩나물
콩나물국 이현이가 좋아하는 건 맛있게 해놨어요. 많이 먹어, 이현아. 떠보세요. 이쪽으로. 야, 잘 먹네요. 잘 편식도 않고. 먹이엘. 어? 아빠. 아빠. 그래. 아빠랑 여기 앉자. 앉으세요. 이미 기도. 기도 하나님 우리. 아 기도. 아 예. 세상에 천사가 기도를 합니다. 어머나 이유식 먹기 전에 기도하는 그 인류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오늘 일정 가운데 아멘. 입맛 다셔, 입맛 다셔. 아 줄게. 아. 아. 아 저 신혼가요? 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네요.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이현이 맛있다. 아이고. 이현이 혼자서도 엄청 잘 먹는다. 이해라 오빠 봐봐. 갓김치 주세요. 갓김치 더 줘? 어. 응, 이현이는 못 먹어요. 오빠만 먹을 수 있어요. 갓김치 더 줄게요. 살살살 떠. 잠깐만. 코 살짝 불어서. 아, 이현이 착하네. 이현이는 또. 이현이가 빨리 달란다, 이현아. 아우, 그냥 돌격 앞으로네, 돌격 앞으로. 잘 주고 있어, 이현아? 어휴, 동생 잘 먹여주네. 기특하다. 아예 올라가. 어. 가까이에서 먹으려고. 어, 얘라 올라왔어. 안 돼. 식탁 위에 올라가면 음식이 다른 거야. 어, 이 식탁 위에 올라가는 것들은 접시나 나물들이나 고기들이나 어, 이런 게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얘라 맘마, 이현이 맘마. 오빠 밥을 자꾸 탔네요. 네. 자, 마지막, 마지막. 아이, 잘 먹었습니다. 아, 벌써 다 먹었어요? 이야, 진짜 잘 먹네요. 아. 저게 현실 육아죠. 아빠다. 됐다. 어떡해요? 야 이거 어떻게? 놀랬어요. 엄마한테 이르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아빠 누구가 뽀뽀했어요? 누구가 뽀뽀했어요? 누구가 뽀뽀했는데? 어? 아빠가 어떤 여자 사람한테 뽀뽀했다? 배우분들은 저럴 때 난처하겠어요. 그러네. 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여자 사람. 끝났다. 누구나 하와 그런 사람. 어머머머, 애창곡이네. 한두 번 부른 솜씨가 아니야. 노래도 잘해. 노래도 잘해. 그렇게 똑똑하네. 여섯 살이 사랑했어요. 와. 어디서 좀 놓으셨군요. 어, 누가 왔나 보다. 누군지 봐야 되겠어. 어, 안녕. 어, 안녕. 어, 승진아. 형. 아유,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승진이가 놀러 왔나 봐요. 지웅 형이랑은 저희가 또 20세기에 활동을 같이 했던 그 시기여서. 99 KBS 연기 대상 남자 청소년상 심지호군 김내원 군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데뷔.
특히 99년도에 활발한 활동을 했었던 두 아빠인데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이때부터 친해지셨구나. 이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우연히 스치면서 이렇게 인연이 생겼었는데 20년이 흘러서 이렇게 연락하게 돼서 봤던 형도 아이 아빠가 됐고 또 그 아이가 저희 첫째 이한이와도 동갑이고 그래서 아이들끼리 함께 같이 놀고 시간 보내면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이건 뭐야? 지미안. 지미안? 지혜리가 아니래요. 이안. 이안이? 이안. 반가워. 여섯 살이지 이안이? 네. 동갑이야. 승재야. 이엘이야 이엘. 심이엘. 이제 세 살 됐지. 아, 세 살. 공룡 봤나 봐요. 너 카드도 많구나. 이거는 카르노타우스랑 이거는 카르노타우스랑 공룡이래. 얘는 뭐야 이름이? 트로노. 자타공인 공룡 박사 똑승재인데요. 그동안 공룡에 대해서는 따라올 자가 없었는데 달라. 오늘 라이벌 만난 것 같은데요? 과연 세계의 라이벌? 이거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이거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랑 이건 벨로키라토르. 이거는 벨로키라토르라고도 하고 비노시랩터라고도 하고. 어머. 얘도 티라노. 얘도 티라노. 알로. 알로. 아 이거 티라노 트리케라. 플래시 오프탈모 파라사울로. 내가 공룡 메카드 끝내줄까? 내 놀이방에 있어. 이리 와봐. 응? 이게 다 공룡 메카드. 이건 뭐야? 티라노다 이건. 난 어떤 공룡이 제일 좋아? 난 네모드. 너 네모드 있니? 있어. 어디? 여기 있다. 역시 뭐 공통 관심사죠. 카드. 아빠 나 신기한 거 보여줄까? 얘 네모드 있어. 오, 승재 네모드 없는데. 우리 승재를 못 구했어. 몇 번 사러 갔다가 실패했어. 공룡 메카드로 그냥 공룡. 우리 친구잖아. 쿵쿵 당하자. 알겠어. 보여줘 그거. 쿵쿵 다시. 쿵 해야지. 쿵. 오우. 쿵. 오우. 아퍼. 아퍼. 자. 그래. 이야. 됐다. 응. 너 큰 공룡 말고 막 하나.